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객동에 계신 주민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복된 소식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하객소방소 바로 옆에 있는 생명샘 천둥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복된 주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올려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는데, 1절 말씀만 소개해 드립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 룻과 라오미에 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유대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라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째 됐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마저 이제 죽게 된 사건인데요. 죽기 이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큰아들은 오르바와 결혼하고 그리고 둘째는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 세 과부만 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300년은 영적으로 암흑기를 뚫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큰 공헌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그 조부인 오벳을 낳기까지는 믿음의 여인 나오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나오미의 그런 언약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 사사시대의 300년이 생략되었고 그 공백기 300년을 연결시킨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언약의 땅을 미련 없이 떠난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민해 갔지만 나오미의 마음속에 늘 언약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유다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다고 해서 미련 없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보다 더 잘 살기 좋은 그런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엘리멜렉을 볼 때에 그는 믿음보다는 현실을 쫓아가는 다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등진 나오미는 마침내,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냐 할 때에 나오미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해 간 그 기간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죽게 되어서 그 세 과부만 낳게 되는 그러한 슬픔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떠났으나 룻은 끝까지 달라붙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더냐 하면서 온 성이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이는 잘 살던 자가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놀라서 온 성이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마라는 히브리어로 쓴자 그리고 괴로운 자라고 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의 말씀을 등진 삶은 괴로운 인생이요 쓴맛을 보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등진 삶은 풍족했던 삶이 거지가 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룻기서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음의 가족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 갔지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배신하는 삶은 결국에는 잘 될 것 같지만 빈털터리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응수하다, 대응하다 이런 뜻인데 언약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수하시고 대응하셔서 쓰고 쓰라린 그런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오니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나오미는 그 라오미의 마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계대의 결혼법입니다. 룻기서 1장 11절에 13절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설사 아들을 새로 낳았다 해도 언제 커서 내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 나를 떠나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라오미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두 며느리에게 설명한 계대 결혼법입니다. 라오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은 고헬 제도입니다. 2장 20절은 기록되어 있죠. 라오미가 자부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복이 그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율법인 그러한 고엘 제도를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룻과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온 며느리 누시 시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누시 그 상황을 돌아와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논밭을 팔았을 경우 다시 회복하려면 가까운 친척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제도인데 이것은 나오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에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누스에게 신앙 전수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스에게 신앙 전수를 시켜주어서 이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누스에게 신앙 전수를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0절을 보면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누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스는 이방인 그 모압지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누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을 볼 때에 확실한 신앙전수를 받은 여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세에게 신앙전수를 한 사람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된 나오미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를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업물자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물려서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끊어진 대가 고향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은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세의 아비였습니다. 분명히 아이를 낳은 것은 롯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오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비인 이세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느끼서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가 끊어질 뻔했던 나오미의 집안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나오미가 그 양육자가 되고 룻을 낳은 아들을 나오미가 낳았다고 고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 여인인 룻이 아기를 낳았고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 정수를 받았지만 아직 그 언약의 신앙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이 낳은 오벳을 나오미에게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언약의 신앙을 전수하고 끊어졌던 대를 이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신앙적 그런 양육하는 사명을 나오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오벳을 양육자 되었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교훈 관점으로 볼 때에 눕기서는 언약을 떠나서는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었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갔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아담의 타락으로 영적인 거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봐도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살아있을 때 부자로 자주색만 입었던 부자가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지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우리도 거지처럼 살면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은혜에 달려붙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영적 거지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라붙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남이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이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주만물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떠나서 거지가 되었다가 다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됨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오늘 그런 구속적인 교훈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룻이 나왔는데 나오미가 나왔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남자의 요셉 족보인데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족보로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고 하면서 여자의 족보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성취시킨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언약은 그대로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천국에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고백하며 할 때에 궁휼히 여기심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축복된 발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 복된 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주님 영접하시고 예배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곳 가까운 예에는 소방서 옆에 생명샘 선능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시간 내셔서 함께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가실 때에 혹이 아시는 찬양이 있으시면 함께 마음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